이제 수학의 정석 하 16단원 연습 문제 1번부터 같이 꼼꼼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고민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 물어봤지. 만약에 꼭지점이 ABC라고 합시다. ABC. 그렇죠? 그래서 마주보는 변 small A, 마주보는 변 small C, 마주보는 변 small B. 이 정도는 꼼꼼한. 항상 변은 각을 마주보면서 소문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관계식이, 이 관계식이 항상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길이가 안 되거든. 우리 친구들 두 점사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두 점사의 거리의 관계식이 예를 들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이 나왔다. 그러면 A, B, C 셋 다 양수니까, 그렇지? 변의 길이니까 이놈 무조건 0보다 크나 같고, 이놈도 0보다 크나 같고, 이놈도 0보다 크나 같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잖아. 절대 부등식 시간에 배웠죠, 우리 친구들. 그럼 0 더하기 0 밖에 없네. 그래서 A, B, C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정삼각형이라고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 그럼 두 번째, 자주 나오는 것만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제 A 마이너스 B 곱하기 B 마이너스 C 곱하기 C 마이너스 A의 곱이 0이라고 나왔다면, 그럼 우리 방정식에서 이놈이 0이거나 또는 이놈이 0이거나 또는 이놈이 0이면 되지. 그래서 A와 B가 서로 같거나 또는 B와 C가 서로 같거나 또는 C와 A가 서로 같다 했잖아. 그렇지. 그럼 두 변의 길이 같은 무슨 삼각형이 있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거 세 가지만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그러면 변 A가, 그렇지? 각이도 각, 마주보는 각.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오케이, 이건 삐딱거랐으니까. 주로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삼각형인데 내가 5점이고 0,0 그다음에 A점 A,B 그다음 B점 A 플러스 B, B 마이너스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그러면 이 거리, 그렇지? small B도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이놈의 거리 small O, 이놈의 거리 small A, 이 거리를 먼저 구하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거리 관계니까 우리가 루트 싫어하잖아. 그래 안 그래? 루트 싫어하니까 제곱해버리게. 오케이? 3분 5a의 제곱을 하면 저 루트 벗겨지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두 점사의 거리 관계식, 그 다음에 3분 ab, ab의 제곱은 이제 a 플러스 b에다 a 빼니까 a제곱, b 빼기 a에다가 b를 빼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플러스 a제곱이겠지. 어, A 빼니까 B 제곱이네요. Sorry. 그 다음에 BO의 제곱. BO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 더하기 B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식. 그러면 그러면 A 제곱이 두 개 나오고 B 제곱이 두 개 나오지. A 제곱, A 제곱 두 개. B 제곱, B 제곱 두 개. EAB 마이너스 EAB니까 사라지죠? 어머나. 이 둘이 서로 같지, 우리 친구들. 변의 길이 서로 같고, 또 이 둘이 더해서 이놈과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선분 5A와, 그렇지? 선분 5, 선분 AB가 같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이놈과 같으니까, 둘이 더해서 이놈과 같으니까, 그렇지?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어요? 둘이 서로 같으니까 2등변 삼각형이고, 삐딱과 둘이 더 이상 같으니까 삐딱고라스, 그렇지? 그래서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면 될 것 같아. 어떤 삼각형이냐, 두 점사의 거리, 변의 길이 관계를 통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결론내면 됩니다. 됐나요? 예. 예, 반갑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필요한 이론은 뭐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그렇지.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물론 두 수가 실수일 조건일 때, 그래서 실수일 때, 두 수가 실수일 때, 그렇지? 두 수가 실수일 때 완전히 0보다 크나 같으니까, 그렇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고 했지. 이용. 오케이. X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 Y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을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좌표에 있으니까 이 좌표들이 X좌표, Y좌표 무조건 실수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점을 포인트로 두고 공부해보자. 자, 세 점이 있습니다. 5가 0,0이고 A점이 2,0이고 B점이 4,3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선분 PO의 제곱 플러스 선분 PA의 제곱 선분 PB의 제곱에 최소로 하는 P의 좌표와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우리는 P의 좌표를 구해야 하니까 이 P를 X,Y라고 할까? 그러면 이 X도 그렇지 실수이고 Y도 실수이야. 그런데 최대 최소, 여기서는 최소죠?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쁘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야지. 그렇지?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했으니까 루트 벗기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P의 2 합니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0이니까 y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pb 제곱. pb는 여기서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에서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다 벗겨진 거야. 그럼 전개해보면, 그렇지. 전개해볼까? 바로 함수하자. x 제곱, x 제곱, x 제곱. 3x 제곱이고, y 제곱, y 제곱, y 제곱. 3y 제곱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x가 생기고 여기는 마이너스 8x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12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생기네요. 마이너스 6y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상수 4, 4, 4, 16, 3, 3은 9, 오, 3, 3하네요. 재미없죠? 25, 29가 되겠네. 그러면 완전 제곱식, x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 y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 해볼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여기 x에 관한 완전 제곱식 3으로 묶으면 그렇죠? x 3은 그 마이너스 4죠? 그럼 마이너스 4의 절반 마이너스 2, 4, 4, 3, 12 빼기 12를 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y 3으로 묶어야 되겠네. 오케이. 그럼 y고 여기는 마이너스 2의 절반 마이너스 1 그러면 1, 3이니까 빼기 3을 해줘야 되지. 여기 플러스 29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서 3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3y 빼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5, 29니까 플러스 14가 되네. 그래서 이놈이 0보다 크나 같고 이놈이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최수가 되려면 이놈이 0이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겠지. x 빼기 2가 0이 되는 것은 2죠. 그래서 P의 좌표는 2, y 빼기 1이 0이 되는 y가 2, 1이고 그때 최소 값은 14가 되겠지. 됐습니까? 지금 P좌표를 X, Y 좌표였기 때문에 X, Y가 실수야. 근데 최대 최소, 지금 최소 값을 물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완전 제곱식, 한 문자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는 거. 됐나요 우리 친구들? 뭐 별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 예. 반갑습니다. 16-4번 문제 별표 해놓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별표.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는 여러분 2차 함수 시간에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항상 그림을 통해서 하라고 했었지. 그 치환하면 그 치환된 범위를 꼭 적어주어라. 이 치환된 범위를 럭셔리하게 변역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런 표현은 안 쓴다고 했었지. 같이 해봅시다.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림을 이쁘게 그려야 되겠지? 본능적으로. 그렇지? Y는 X제곱. 그렇죠? Y는 X제곱 플러스 2X. 2차의 계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항상 2차 함수가 나오면 그렇지? 꼭지점의 좌표를 꼭 적어주라고 했었지.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X 대칭주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바로 꼭지점 잡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여기까지 됐니? 그때 이의 점 중에서 P, 마이너스 1, 0과 P, 마이너스 1, 0 좀 이해됐다. 여기 있다고 할까? P가 마이너스 1, 0 가장 가까운 점 Q라고 했대. 이 포물선 위에 Q가 있는데 이 P점 가장 가까운 거 여기라고 할까? Q점.
우리는 본능적으로 첫 번째 추점을 그렇지 A, B로 놔둬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러면 안 되지. 문자를 줄이게.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니까 오케이. X에다 A 넣으면 그렇지 A제곱 플러스 2A가 Y지. 그렇지. 바로 이 B가 A제곱 플러스 2A로 놔두는 게 되겠지. 문자를 최대한 줄여줘야지. 그렇지?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놈의 최소, 가까운 거, 최소,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됐니?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해야 되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지금 P가 -1,09. Q점이 A, A제곱 플러스 2A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L 오케이 루트 여기서 여기 뺄까?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2A 됐나요? 여기 좀 올려볼게. 보고 있어? 보고 있다. 루트 그럼 이걸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여기서 수도받아. 왜요 선생님? A 제곱 플러스 2A 그렇지? 아 여기 제곱이죠? 여기 A제곱 플러스 2A가 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치환하자고. 뭘 하자고? 치환. 이게 빡 떠올라야 돼. 그렇지? A제곱 플러스 2A를 치환하자. 오케이. 이게 포인트였다. 반복되는 게 있으면 치환하자. 이거 본능이잖아. 늘 공부했잖아.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를 우리는 트라이앙스 T로 치환할까? 그럼 치환하면 이 치환대 범위를 꼭 적어줘야지. 그러면 이게 아래로 볼록이 그렇죠? 이놈과 같죠? 식이 그래 그래. 그러면 A가 그렇지 A가 X값이잖아. A가 마이너스일 때 이 T값이 Y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T값이. 그래서 이 T값은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지. 이거 포인트였어. 여기까지 됐어? 됐어. 오케이. 그럼 치환했으니까 딱 보자. T제곱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 T고, 내가 T고, 내가 T니까 T제곱 바로 하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되지. 그렇지. 최대 최소니까 완전 제곱식. 빨간색으로 할 거야. 알록달록. 그럼 이놈의 절반. T-2분의 1의 제곱.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T가 이제 T가 봐봐. 오케이. 그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야. 대칭 축이 T가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T는 마이너스 1부터야. T는 마이너스 1부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대니 그럼 T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T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가겠다. 최소값은 3이야. 루트 4분의 3이 되겠다. 됐나 우리 친구들? 됐어요? 루트 4분의 3이 되겠어. 오케이? T가 2분의 1일 때 됐나 우리 친구들? 그래서 답은 루트 4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P추세의 거리는. 아주 좋은 문제였어 우리 친구들. 차근차근 합시다. 다시 한번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에다 A 넣으면 Y 잡히는 A제곱 플러스 2 A, B로 잡지 말고 문자를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렇지 L로 잡고 그렇지 이 식이 나오는데 전개해 보니까 A제곱 플러스 2 A제곱 플러스 2 T로 치환하는 거. 치환할 때는 치환된 범위 그래서 최대 최소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물론 양수니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겠지. 그러면 T-2분의 1 죄송합니다. T 플러스 2분의 1이지? 그럼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네. 그래도 뭐 상관없네, 우리 친구들. 상관없네. 왜냐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크 같으니까. 여기서부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오케이? 그때 최소값 루트 4분의 3이 되니까 답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어. 됐나 우리 친구들? 이 T가 A제곱 플러스 2A니까 T가 2분의 1 이게 2분의 1 됐어요? 예 반갑습니다. 16-5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좌표 나오면 친구들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라고 했었지. 보겠습니다. 점지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네.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정의가 빡 떠올라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삼각형 ABC고 무게중심은 그렇지. 여기 중선, 그 다음에 놈의 중선, 그 다음에 놈의 중선. 그렇죠?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같고 세모 세모 같고 뭐 이렇게 같죠. 이게 무게중심 지죠. 오케이. 그럼 몇 대 몇의 네분점이야? 2대 1의 네분점. 이것도 빡빡빡 떠올라야지. 2대 1의 네분점. 빡빡빡 떠올라야지. 2대 1의 네분점. 빡빡빡 떠올라야지. 오케이. 머릿속에. 그럼 보자. AG가 4래 우리 친구들. AG가 4예요. 그러면 2대 1이니까 여기는 두 칸 먹겠네. 그렇지. 바로 나와야지. 그럼 BG가 3이래. BG가 3이래요. 그럼 여기는 2대 1이니까 1.5칸 먹겠네. 그 다음에 CG가 5칸이네. 그러면 2대 1이니까 여기는 2.5칸 먹겠네. 이렇게 이쁘게 됐나 우리 친구들? 그때 변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변 BC. 어머나. 다 중선 중선 중선이니까 우리는 중선 정리를 머릿속에 빡 떠올라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삼각형 한번 확대해 볼게. 여가 G고 그렇지? 여가 B고 여가 C야 그렇지?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지?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가 3이고 여가 그렇지? 여가 5가 되겠지? 지금 2대 1이니까 5가 되고 아 CG5라고 했으니까 여가 2가 되네. 그럼 우리는 이 길이만 알면 그렇지? 이 길이의 두 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겠다.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럼 중선 정리 어떻게 되니? 이놈의 제곱 그렇죠? 파푸스의 제곱은 5의 제곱 외울 수밖에 없죠? 증명 다 했지만 좌표를 통해서 2, 이놈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별표의 제곱과 같은 거죠. 중선 정리 럭셔리하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 3, 3, 9, 5, 5, 25 그러면 34 나누기 하니까 17이네. 17은 그 4 플러스 별표의 제곱 그러면 별표는 우리 친구들 뭐 길이니까 양수죠. 루트 13이 되겠네. 근데 이놈의 몇 배가 돼야 돼? 두 배가 돼야 되니까 2루트 13이 되겠어. 뭐 별 어려움 없었잖아. 무게중심 나오면 그렇지. 이 변의 중점, 이 변의 중점, 이 변의 중점이 연해서 중선. 이 중선에 그렇지.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 2대 1의 네분점. 뭐 빡빡빡 적어놓고 하면 별 어려움 없습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암기하고 있었다면 물론 이해는 했겠지만 암기를 하세요. 공식. 예. 예, 반갑습니다. 이제 16-6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항상 그림을 좀 그려봐. 여러분 몽타주처럼 이쁘게 정성스럽게 ABC가 있습니다. 그렇지? 뭐 세 변 AB, BC, CA의 중점의 좌표가 그렇지? AB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 그리고 변 BC의 중점의 좌표가 1,0 변 CA의 중점의 좌표가 3,5일 때 그렇지? 그때 세 꼭지점 ABC의 X좌표를 합을 구하라고 했네. 이게 중점이야. 중점 이글 보통 M을 사용하지? 그다음에 그러면 A좌표를 X1, Y1이라고 할까? B좌표를 X2, Y2라고 할까? C좌표를 X3, Y3라고 할까? 우리는 X좌표만 궁금한 거잖아.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럼 둘이 더해서 나누기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중점 2분의 둘이 더해서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렇지 중점 구하는 거. 1대 1의 네분점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X2 더하기 X3 X2 더하기 X3가 1이 돼야 되겠네. 그다음 세 번째 2분의 X1 더하기 X3가 중점 X좌표 3이 돼야 되겠어. 이거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그래 또 이때 보니까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4도 X2 더하기 X3가 2고 자리 바꿀게. X3 더하기 X1이 6이야. 보이지 않아? X1, X2, X2, X3, X3, X1, 1, 1, 2, 2, 2, X3죠? 3, 3, 1. 순환꼴이네.
덧셈일 때 순한 꼬이면 변변 더하라고 했었지.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변변 더하면 x1도 몇 개 있어? 두 개 있고요. x2도 두 개 있고 x3도 두 개 있잖아. 순한 꼬. 1, 2, 3, 1 순한 꼴의 덧셈은 변변 다 더하라고 했잖아. 더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4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나누기 하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2가 되겠네. 그래서 세 좌표의 x좌표의 합은 x좌표의 합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 2.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점 구하는 거 여러분 공식은 필히 알고 있으니까 여기 마지막 연산 1단원 때 배웠잖아. 그렇지. 다항시의 연산. 그래서 순한 꼴일 때 덧셈은 변변 다 더하라고. 기억나시죠? 함께 했던 추억? 예. 예, 반갑습니다. 16-7번. 어느덧 7번, 7이네요. 보겠습니다. 세 점이 있네. 삼각형이 있고. 그렇지. 그림을 여러분 몽타처럼 이쁘게. A가 지금 X좌표가 A, Y좌표가 5고. B라는 점은 X좌표가 3, Y좌표가 7. C라는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가 3. 이놈을 꼭지점으로 한번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무게중심, 보통 G라고 표기하지. 무게중심은 1,B네. 이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했다. 어? 끝났네? 무게중심 구하는 뭐니? X좌표는. X좌표, 어떻게 구하니? X좌표. 그렇지? X좌표, Y좌표. 3분의. X좌표끼리 더하는 거지. 그렇지? 3분의. A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지. 이놈이 얼마 돼야 돼? 그렇지. 1이 돼야 되고.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3이잖아. 무게중심. 5 더하기 7 더하기 3. 5 더하기 7 더하기 3. 이 값이 B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 값이 얼마냐면 지금 1이죠? 그러면 A가 2가 돼야 2 더하기 1에서 그렇지. 3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A는 2가 되고 그다음 B는 지금 이게 얼마지? 15죠. 3분의 15니까 5가 되겠네. 그래서 B는 5가 되겠어.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1,5가 되고 A 꼭지점의 좌표는 2,5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A 더하기 B니까 둘이 다음 얼마야? 7이네요. 이것도 7이야. 예, 7. 요즘 잘 나가고 있죠? 죄송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6-8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그림을 이쁘게 그리라고 했어. 보겠습니다. 5점이 지금 0,0이고 그 다음에 A점이 3,4 그 다음에 B점이 마이너스 3,0인데 그렇지. 각 AOB, 각 AOB의 이등분선. 그렇지. 각을 이등분했네요. 이등분선. 이 이등분선이 그렇지. 선분 AB와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네. 오케이.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했고 우리 친구들 A,B로 나누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뭐가 떠올라? 그렇지. 가오리지. 그렇지. M 대 N은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 M 대 N은 M 대 M과 같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이게 몇 대 몇인지 이놈의 내분점이 선분 AB의 내분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차근차근 첫 번째. 오케이. 선분 OA. 그렇지. 선분 OA의 길이는 루트 300의 제곱 3의 제곱 400의 제곱, 4의 제곱, 루트 25니까 5가 되겠네. 선분, OB의 길이, 그렇지. 그 다음에 이놈은, 그렇지. 그냥, 마이너스 3의 제곱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3성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이놈이 5대 3이 되겠네.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네? 5대 3이 되겠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점 A, 점 A 3,4, 점 B, 마이너스 3,0에 몇 대 몇? 5대 3의 내분점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합시다. 5 더하기 3이니까 8이죠? 그렇죠. 크로스 마이너스 15 크로스 3, 3, 9를 더하는 거지. 그렇지? 둘이 더하면 8이고 크로스 0이고 크로스 3, 4, 12 더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8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요. 8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콤마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만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3콤마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 AOB의 이등분선. 그렇지? 그때 선분 AB와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가오리 M 대 N은 그렇지? M 대 N이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니까 5하고 3이야. 5 대 3이죠. 여기도 5 대 3. 그래서 점 A와 점 B의 5 대 3의 네분점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네, 반갑습니다. 16-9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학 문제에서 공짜로 주는 힌트는 없다. 그 힌트를 주는 조건들을 모두 우리가 써먹어야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확대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마음도 큰 것처럼 그림도 크게. 여기가 B가 있고요. 여기가 O가 있고 여기가 P가 있네. 오른쪽을 같이 점 5가 0,0, 0, 크게 그릴게 0,0이고 A가 1,1, A점이 1,1, 그 다음에 B점이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4에 그 꼭지점으로 하는 OAB에 대해서 변 OB2에 변 OB2에 점 C가 있고 점 C가 있어요. OA와 OC, OA와 OC가 같대. 오케이. 평행하고 같아. 여기서 수도 바꿔? 우리 이 변의 길을 알잖아. 그렇지? 그렇지? 봐봐. X축 한 칸, Y축 한 칸.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 비율. 여기도 루트 2, 3분 5씩이도 루트 2가 되겠다. 문제 읽으면서 조건들 다 적어보고. 그 다음 점 B를 지나고, 점 B를 지나고, 그러면 3분 AC와, 3분 AC와 평행한 직선이 OA와 만난대. 그렇지? 평행한 직선이 OA와 만난대. 됐어요. 그때 이 P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네. A,B로 놔둘까? 오케이. 그럼 뭐냐? 2등변 삼각형계 이게 동그라미 각이면 이거 동그라미 각이겠네. 두 밑각이 같으니까. 뭐 평행하다. 이것도 평행하다고 했지. 평행하네. 어, 그래? 평행하면 그렇지. 동그라서 이놈 동그라미. 이놈도 동그라미네. 그렇죠. 됐으니까 그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이놈도 2등변 삼각형이 되겠네. 그럼 이 길이를 우리가 좀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럼 이 길이도 알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그렇죠. 어허.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그렇지 2가 되고 4의 제곱 16이 되지. 0,0이니까 그럼 루트 18이니까 3루트 2가 되네. 됐습니까? 어 루트 2 루트 2 이쁘지 않아? 어 B를 구하면 우리가 몇 대 몇이야? 1대 그렇지 1대 3이지. 그래 안 그래. 됐나요?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야? 1대 3이 되겠네. 그럼 얘가 3루트 2가 되겠네. OP의 거리는 3루트 2가 되겠어. 됐나요? 그러면 끝났다. 우리 친구 봐봐. 선분 OP에 대해서 봐봐. 우리는 외분점보다 내분점 이용하잖아. 선분 OP에 대해서 OP에 대해서 여기가 1대 3이니까 여기는 두 칸 먹겠지. 2루트 2. 그래, 1대 2잖아. 그렇지. 오케이. 1대 2의 네분점이, 네분점이 A점이 되겠지. 1,1. 됐습니까? 1대 2. 우리 네분점 쓰자고. 보통 답지에는 우리 친구들, 그렇지? 선분 OA에 대해서 이 P점은 뭐 3대 2의 외분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네분점으로 가야 돼. 네분점. 선분 OP에 대해서 1대 2의 내분점이 A잖아. 우리 내분점이 더 편하잖아. 됐습니까? 그럼 O점이 0,0이고 P점이 A,B잖아. 그때 1대 2의 내분점이니까 둘이 더하면 3분의 그렇지? 크로스 크로스 A가 되네요. 콤마 3분의 B좌표 Y좌표 B가 되네. 이게 1,1이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바로 A가 3이 되고 B도 몇이 돼? 3이 되네. 그래서 P의 좌표는 3,3이 되겠어. 됐지? 평행하니까 동요소 같고 평행하니까 동요소 같단 말이야. 여기 2등변 삼각형 두 밑가 이렇게 같잖아. 그럼 여기도 같겠죠? 그렇죠 친구들. 그래서 2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됐습니까? 항상 꼼꼼하게 보란 말이에요. 예. 마지막 문제네요. 16단어. 와우, 쏜살같이 갑니다. 여러분 열공하는 모습 여기까지 전혀 느껴지지 않네.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보겠습니다. 각 AOB가 90도이고 OA가 4, OB가 2인 삼각형 AOB에 대하여, 그렇지, 이것을 만들고 전 P의 자치를 구해야 돼. 자치. 자치는 이 점들이 계속 움직이지. 이 점들의 모임이 자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치의 방정식이죠. 항상 자치가 나오면,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이 자치를 X, Y로. 그렇지. 그래서 이 식에 대입해서 뭐냐,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아주 쉬운 문제야, 우리 친구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우리 좌표 평면 사이다 적자,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O, 여기 90도고. 그러면 A, OA가 4니까, 그렇지? A가 되고, OB가 2니까, 그렇지? 여기가 B가 되겠네. 그래, 안 돼. 삼각형 AOB. 삼각형 AOB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때 뭐 P의 자치를, P의 자치, 여기 X, Y를 잡을 거고, 친구들. 그렇지? 이걸 만족하는 이 자치를 구하라고 했죠. 그대로 때려박으면 돼요, 친구들. 이 식에 그대로 때려박으면 돼. PAB의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은 12니까. 오케이. 그럼 PA, 그렇지? 그럼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죠. 두 점 사이에. 그걸 4,0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제곱했으니까 루트 벗겨지고요. PB, 이게 0,2잖아. 그렇지? X제곱, X제곱, 대가 됐을까? 플러스, 그렇지? Y 빼기죠? Y 빼기의 제곱. 어차피 제곱에서 루트 벗겨지고, 12. 그럼 정리하자, 우리 친구들. X제곱, X제곱, 사라지죠? 그럼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Y제곱, Y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4y 그 다음에 12, 12 없으니까 는 0이 되겠네. 그래서 좀 이쁘게 적을까? 그럼 y는, 그렇지, y는 2x라는, 그렇지, 자치가 되는 거야. 또는 자치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답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이 자치를, 그렇지, x, y. 이게 움직이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점들의 모임이 바로 y는 2x가, y는 2x2에는 점이 된다는 거야. 이 p점. 됐니, 우리 친구들? 항상 자치의 방정식 구하라면 x, y로 놔두고,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식에 대입해서 식을 이쁘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여튼 16단어 같이 공부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17단어 또 꼼꼼하게 공부하겠습니다.